네, 그러면 신 소장의 시그널 시작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섭 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바이오 연료 준비를 하셨는데 먼저 바이오 연료가 뭔지부터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지식 백과를 보니까요. 바이오 매스에서 얻는 연료로 살아있는 유기체뿐 아니라 동물의 배설물 등 대사 활동에서 나오는 부산물을 모두 포함하며 화석 연료와는 다른 신재생 에너지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네, 오늘은 바이오 에탄올보다는 바이오 디젤을 다루는 기업을 준비했습니다. 네. 제시 케미칼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뒤에 이제 자세하게 분석을 해 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선박 쪽에서는 바이오 중유가 또 주목받고 있다고요. 네. 일단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이오 중유는 선박 쪽이고요. 바이오 디젤은 네. 자동차 쪽. 왜 이런 거를 써야 되냐면 지금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탄소 중립 2050이라고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영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로드맵이 진행 중이고요. 우리나라 시멘트 업체나 철강 업체들도 ESG 경영이다 해서 탄소를 줄이는 그 어떤 조치들을 하는 이유는 정부에서 2050을 발표해서 탄소 중립을 선언해서 영으로 만들기 때문에 철강 시멘트 회사는 더욱더 빨리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그 공정에서 나오는 이산화탄소를 줄일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기업보다 업종에 있는 기업보다 훨씬 더 빨리 지금 나서고 있죠. 예. 그리고 지금 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 그 삶에서 그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들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그런 개인들이 하는 것으로는 굉장히 역부족입니다. 우리 뭐 빨대 안 쓰고 종이 빨대 쓰고 뭐 이런 것들 그거보다는 기업에서 줄여야지. 우리가 아무리 저기 종이 빨대 안 쓰라는 게 아니라 종이 빨대 열심히 써봐야 힘듭니다. 그래서 기업에서 먼저 나서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 시멘트나 철강 회사 그리고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조선 배죠. 왜냐하면 지금 그 두바이유를 들여와서 끓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끓이면은 이제 라면 끓이는 거랑 똑같습니다. 라면을 끓일 때 물을 넣고 물을 끓인 다음에 수증기가 발생하죠. 그다음에 이제 스프를 넣고 면을 넣잖아요. 스프를 넣고 면을 넣으면 이제 확 달아올라서 막 나온 다음에 나중에 정말 그냥 계속 끓여버리면 마지막에 그 냄비 안에 스프 가루가 굳어가지고 밑바닥에 깔려 있잖아요. 네. 냄비가 다 타버리잖아요. 바로 그게 벙커시유. 그 위에 이제 좋은 맛있는 라면 냄새 날 때 나오는 것들이 LNG, LPG. 그리고 경유, 등유, 중유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나프타가 있죠. 나프타는 화학회사로 넘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맨 밑에 있는 벙커시유. 그러니까 아스팔트 만들 때 쓰는 쓰레기 기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라면 스프 찌꺼기 막 굳은 거 긁어먹는 사람은 암 걸리잖아요. 그거랑 똑같거든요. 끓인 거에 맨 밑바닥에 숟가락으로 긁어야 나올 정도로 굉장히 질고 질이 안 좋은 거, 그게 벙커시유. 그 벙커시유를 누가 쓰냐? 배의 연료를 쓰는 거예요. 그 자동차 연료로 벙커시유는 안 쓰죠? 자동차에다 벙커시유 넣는 순간 자동차 바로 버려야 됩니다. 네. 수천만 원짜리. 그래서 지금 벙커시유는 조선의 그 연료로 쓰이는데 문제는 거기서 탄소가 너무 많이 발생돼요. 그동안 이제 바다에, 먼 바다에서 그 나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랬죠. 우리 자동차는 우리 아파트 바로 앞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아파트나 골목으로 바로 지나가기 때문에 그거 되게 민감해요. 근데 먼 바다에서 망망대해에서 보이지도 않는데 거기서 하는 거는 약간 그 도외시가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는 굉장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죠. 그래서 IMO 국제해사기구에서 GHG라는 감축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조치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2018년 대비해서 2050년까지 보면은 다 2050년이라는데 어디 맞춰져 있어요. 2050 탄소 중립도 그렇고 국제회사기구에서 하는 이런 것들도 2050이에요. 네. 그러니까 보통 2050을 지금 해놨는데 하다가 2050이 안 되면은 2080으로 늘어나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어쨌든 왜냐면 그렇게 2080, 2100년 이렇게 너무 넓게 해놓으면 사람이 안 지키잖아요. 우리도 똑같잖아요. 너 10년 뒤에 10년 뒤까지 너 저기 뭐 양치질 습관 그 들여놔. 그러면은 다 해이해져가지고 누가 하고 있어. 근데 너 6개월 뒤까지 양치질 습관 안 고치면은 엄마가 선물 안 준다.
애들한테 그러면은 아, 고쳐야겠다고 지금부터 고치죠. 그래가지고 2030, 2055 막 이렇게 박아놓은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못하면은 안 되면은 이제 또 늘리겠죠. 일단 그 시점이 대부분 다 2050년까지로 되어 있다 지금. 이 국제 회사 기구에서 한 것은 2050년까지 50%를 온실가스를 줄여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라면 냄비에 탄 그 스프 가루 같은 그 찌꺼기 막 찐득찐득한 연료를 쓰고 있는데 그거 연료를 쓰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연료 쓰면 어떻게 되겠죠? 엄청 막 라면 스프 냄새나고 그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라면 스프 냄새 그 밑에 라면 냄비 탄 그 그을음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건 똑같습니다. 벙커 CU가 밑바닥에 남은 그 누룽지 중에 그 완전 다 타고 나면 먹지도 않는 그 누룽지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를 연료로 쓰기 때문에 엄청나게 막 검은 연기가 막 뻥뻥뻥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해운업계에도 IMO의 GHG 이 규제 강화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IMO가 이렇게 나서면 실생활이 아니고 그 배의 실생활 거기서 이제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 만약에 그게 되겠죠. 뭐 우리 LA항이나 롱비치항에 우리나라 배가 가는데 LA항이나 롱비치항에서 야 우리 이제 탄소 중립해야 되니까 너 남의 나라 배 와가지고 지금 우리 LA 롱비치항 우리 하늘 영해 우리 거야 다 더럽히지 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네 더럽힐 것 같은 배가 보니까 너네 더럽힐 것 같은 지금 상황인데 너 배 고칠 때까지 너 못 들어와 이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무역을 못 해요. 어쩔 수 없이 배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가지 방법이 있죠. LNG로 가던가. LNG선 많이 얘기 나오죠. 조선에서 뭐 LNG선 수주를 뭐 새롭게 하니 뭐 LNG선은 친환경 연료니 그래서 뭐 LNG 보냉제를 만드는 한국 카본이 있고 뭐 동성 화인텍이고 이렇게 나가잖아요. 근데 LNG선으로 가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맨날 그 국제 시세 원자재 언론에서 발표할 때 보면 제일 많이 발표하는 게 어저께 뭐 WTI가 얼마 올랐습니다. 그 다음에 어저께 천연가스 가격이 얼마 올랐습니다. 이게 맨날 나오잖아요. 이게 변동이 너무 심해요. 유가랑 천연가스는. 그러니까 LNG를 만약에 LNG선을 만들었다고 해봐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LNG 연료 추진선이에요. 네. LNG선이라고 하면 LNG를 실어 날르는 선도 LNG선이에요. 네. 그러니까 벙커 CU 연료 추진 LNG선일 수도 있어요. 벙커 CU를 쓰는 LNG를 옮기는 배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거는 LNG를 연료로 쓰는 LNG선이에요. 물론 LNG선도 LNG가 실려 있으니까 그 LNG를 조금 빼서 연료로 쓴다. 이런 배도 있는데 LNG를 전체적으로 연료로 쓰는 거는 LNG 연료 추진 뭐라고 해야겠죠. LNG 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 LNG 연료 추진 뭐 광물 운반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LNG 연료 추진선을 만들면 좋은데 LNG는 시세 변화가 너무 심하다. 그리고 이 배는 비싸고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업체는 별로 없다. 우리나라밖에 없죠. 그럼 이제 다음 방법이 스크러버를 설치하는 거야. 스크러버. 스크러버는 뭐냐면 그 화학 물질을 황을 긁어내는 거예요. 근데 폐쇄형이고 개방형이 있는데 개방형을 달고 나가서 보통 바다에 버려버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 되죠. 아니, 너 남의 나라에서 너 다신 들어오지 마. 우리 배에다가 지금 우리 바다에다가 너네 버렸지, 이거. 너 절대 못 들어와. 이렇게 돼버려. 그리고 스크러버를 설치하면 돈이 또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럼 이제 스크러버 설치도 그렇고 LNG선도 그렇고 가는 게 이제 어떤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하는 게 이제 바이오 중유를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바이오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신재생 에너지고 화학적인 방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아까 막 보면은 동물의 배설물에서도 나오잖아요. 토끼 똥 가지고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이걸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된 거죠. 해운 업계가. 그래서 2020년 8월 달에 한국 바이오 에너지 협회랑 HMM 나오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한국성급 이 민간 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HMM은 해운사고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은 조선사죠. 그러니까 예. 해운사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랑 그 물류를 담당하기 위해서 배를 사야 돼서 배를 주문을 해서 배를 만드는 회사들, 조선 회사들 그리고 한국 선급 모여가지고 만들어서 지금 뭘 하냐면 그 민간 협의체가 바이오 증유 선박용 연료 적용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구를 시작해서 이제 거의 끝 단계로 실증 작업을 했는데 HMM 배로 했습니다. HMM이 국내 최초로 바이오 증유를 쓰는 연료를 쓰는
선박으로 실증을 완료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완료를 했냐면 13,000 TEU급. TEU는 뭐 이거예요. 20T가 2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컨테이너가 보통 20피트짜리거든요. 20피트짜리 컨테이너가 13,000개 실리는 게 13,000 TEU예요. 네. 5개 실린다면 5 TEU겠죠. HMM 드리모가 바이오 중유를 넣어가지고 띄워봤어요, 지금. 그래서 부산에서 파나마 운하 태평양 구간에 지금 그 10일 동안 HMM의 드리모를 띄웠습니다. 그랬더니 실제로 탄소 배출 저감 결과가 확인됐다. 그러니까 원래 바이오 중유를 쓰는 목적이 아까 동식물성 기름이라서 어느 정도 줄어드냐면 지금 배가 보통 벙커 CU를 쓰고 있다고 했잖아요. 네. 황산화물이 100% 줄어들었고요. 100%요? 예, 황산화물 아예 없어지고요. 미세먼지는 28%, 질소산화물 39%, 온실가스는 85% 저감된다. 그러니까 이거는 HMM 드리모의 실증 결과가 아니고요. 바이오 중유가 기존 벙커 CU 대비해서 갖는 특성을 얘기드린 거예요. 지금 HMM의 드리모가 어느 정도 성과가 나왔는지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JC케미칼이 바이오 중유를 62만 킬로리터 생산하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내 최대의 공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HMM하고 HMM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아까 그 바이오 에너지 협회랑 그 한국 선급 그리고 HMM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해운사 그리고 현대중공업이라는 우리나라 최대 조선사 한국조선해양 합쳐서 만든 그 단체가 지금 이걸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이 바이오 중유를 해서 이렇게 효과가 실제로 있다면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에서 바이오 중유를 연료로 쓰는 배를 만들 거고 HMM은 해운사니까 배를 운용하는 회사잖아요. 뭐 현대중공업에서 만든 한국조선해양에서 만든 거 사오겠죠. 사와서 장기적으로 이제 HMM이 그 화주들이죠. 화물의 주인들한테 빌려주고 돈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잘 되면 이런 배들이 이제 떠다니게 되겠죠. 네. 조선사에서 만들고 HMM에서는 운영하고 그리고 네. 한국 바이오 에너지 협회에서는 바이오 에너지를 계속 연구하고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그래서 이제 이 첫 단추가 끼워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바이오 중유가 벙커 CU를 뭐 하루아침에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2050까지 50% 저감해야 되는데 LNG도 멀고 스크러버도 어렵고 하면 바이오 중유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이쪽으로 바이오 중유가 많이 필요하겠죠. 바이오 중유의 최대 공급사인 JC케미칼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일단 결과가 바이오 중유가 네,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동차 쪽에서는 바이오 디젤이 또 부각되고 있다고요. 네, 지금도 다 주유소에서 넣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경유차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네.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거의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주유소에서 기름에 혼합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신 거죠. 그래서 이거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 원료가 바이오 연료고 바이오 에탄올과 함께 가장 널리 사용된다. 아까 바이오 연료에서 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저기 디젤이 두 개가 대표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이오 에탄올은 보통 옥수수나 뭐 이런 걸로 만드는 거고 바이오 디젤 이게 2015년부터 소속용 연료 부문에 대한 신재생 에너지 연료 의무 혼합 제도가 지금 시행 중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바이오 디젤 혼합 비율은 지금 3.5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디젤 차 가지고 주유소 가서 기름 넣으시면은 100리터 넣으면은 100리터면 넘쳐버리죠. 그 풀로 넣으면은 얼마 정도 들어가죠? 미니쿠퍼 디젤 그런 거 넣으면은 한 40? 40리터면 좀 넘치나? 한 35에서 40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중에 3.5%는 그 안에 바이오 디젤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주유소가 이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정유사가 이걸 하려고 하는 게 조금 위협이긴 하거든요. 정유사가 돈 되는 거 지금 다 하려고 정유사 아시죠? 아까 납부터 화학회사에 넘겨줘야 되는 거 돈 되니까 그 화학회사 하는 거 납부터 지네가 끓이려고 하고 있고 이 바이오 디젤 돈 된다고 하니까 정유사가 그냥 아 이거 솔직히 그냥 바이오 디젤 구매할 필요 있나?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주유소 공급하면 되는 건데 이러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계속 혼합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2030년까지 5%까지 상승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근데 문제는 갑자기 이게 급해졌는지 아니면 이게 제 생각에는 좀 중간에 이렇게 강화하는 게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정부랑 탄소중립위원회, 탄중이 있죠, 탄중이. 탄소중립위원회는 무조건 탄소중립을 밀어붙이는 애고 이게 또 거기 원자력에서 나오잖아요. 원자력
발전소랑 탄소중립위원회 부딪히잖아요. 예. 근데 탄소중립위원회는 목적이 그냥 이름에 있잖아요. 탄소를 중립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안건을 이결했는데 최근에 그래서 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탄중위가 수송 부분에서 2030년까지 아까 전에 원래 바이오 디젤 혼합률 목표를 5%로 잡아놨는데 그러니까 지금 3.5예요. 그래서 2030년까지면 지금 2021년이니까 10년의 간격에 1.5로 올리기로 했는데 지금 이거를 8%로 지금 바꿨어요. 지금 이게 어떤 파장을 불러올릴지 모르겠어요. 2030년 바이오 디젤 혼합률 목표를 8%로 상향해버렸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 급격하게 올려야 되거든요, 지금. 예. 그리고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경유차에 바이오 디젤이 거의 10%까지 들어갔을 때 어떤 문제가 있을지 차주들이 뭐라고 할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탄소중립위원회 이쪽을 밀어붙이고 있다.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하고 탄소는 2018년에 9,810만 톤에서 2030년께 6,100만 톤으로 37.8% 감축하는 것을 제안을 했어요. 지금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2030년까지 모든 경유차에 들어가는 기름에 8%가량의 바이오 디젤 혼합을 시켜야 되니까 지금 3.5니까 두 배가 넘잖아요. 두 배가 훨씬 넘는 거니까 바이오 디젤 시장이 두 배가 넘게 커진다는 거죠. 예. 여기서 만약에 정유사가 욕심을 부려서 요구를 한다고 해도 그렇죠? 갑자기 이걸 마련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바이오 디젤을 지금 생산하고 있는 업체가 일단 수혜를 받겠죠. 그래서 JC케미칼이 지금 900억을 투자해서 바이오 디젤 생산 원료인 팜을 재배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CPO라고 불리는데 크루드 팜 오일입니다. 크루드 팜 오일이 바이오 디젤의 원료예요. 네. 그래서 이 원료를 생산하는 팜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아까 어떻게 되냐면은 LNG가 굉장히 수급이 왔다 갔다 하고 국제 유가도 흔들림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 농장을 갖고 있으면 자체 농장이니까 네. 어떤 원자재 마진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가 있거든요. 수직 계열화를 이뤘기 때문에 약간 흔들리더라도 자기 회사 농장이니까 조금 단가를 많이 올랐더라도 조금 어떤 가격적 면에서 그냥 공급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느 정도. 그래서 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다. 그래서 정유사들이 욕심을 부리더라도 이미 지금 이렇게 확보해놓은 어떤 선도적 지위를 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 중유 선박 쪽이랑 바이오 디젤 자동차 쪽이 지금 전부 다 2050, 2030년 이때까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친환경 쪽으로 바꿔야 되니까 바이오 연료는 굉장히 지금 시장이 커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쪽에서 가장 1등 업체는 지금 점점 더 할 일이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바이오 연료 시장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먼저 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JC케미칼 유리한 위치에 지금 올라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고요. 자, 그럼 실적과 주가 흐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지금 조정을 받아서 보통 20개월 선에 온 것들을 다 노리고 있거든요. 네. 지금 뭐 삼양 패키징도 그랬고, 그리고 유한양행도 그랬고, 그리고 또 20개월 선 온 게 많이 있었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조정을 받아서 20개월 선에 왔을 때 그때 공략하면 다 대부분 다 성공이거든요. 예. JC케미칼도 지금 조정받아서 딱 20개월 선에 왔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대세 상승을 시작할 때 20개월 선을 벗겨내고 올라오다가 조정을 한 3개월 동안 받아가지고 떨어진 다음에 거기서 20개월 선에서 그 잡으면은 굉장히 확률이 높거든요. 지금 중소형주가 다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그동안 JC케미칼이 너무 계속 쭉쭉 올라가서 사시지 못하셨던 분들은 지금이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JC케미칼의 실적은 뭐 안 봐도 좋습니다. 이미 봤기 때문에 저는 네. 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은 예, 굉장히 좋죠. 2018년부터 한 해도 성장을 안 한 적이 없었고요. 네. 2018년 매출액 1813억, 그다음에 2024억, 2617억, 3696억. 엄청나죠. 3000억대까지 올라갔네요. 2018년 대비해서 네. 두 배가 늘었고요. 영업이익 90억, 130억, 192억, 379억. 너무 좋죠. 지금 외형과 마진이 4년 연속 계속 커지면서 영업이익률도 두 배가 돼서 두 자릿수가 됐습니다. 네, 엄청나게 좋은 탄탄한 네. 재무제표에다가 20개월 선 항상 타고 가고 있고요. 거기까지 다시 왔습니다. 또
이거 뭐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그렇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었어요. 과열을 시킨 다음에 20개월 전에 왔을 때. 예. 이런 것들. SM도 과열을 시키고 10개월 전. 과열을 시켜서 10개월 전이나 20개월 전에 오면은 그때 잡으면 돼요. 그리고 삼형 패키징도 똑같죠. 과열을 시킨 다음에 20개월 전. 다 거기서 급등이거든요. 그리고 네, 여러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예. 생각했는데 이거 대부분 지금 다 다른 지어소프트도 그렇죠. 지어소프트도 과열권을 시킨 다음에 딱 20개월 전. 전부 다 지금 다 이런 거를 노리면 돼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다 급등이에요. 또 있나요? 하나 시스템. 다 똑같죠? 지금 업종하고 다 틀린데 기술적인 공통점 얘기 드리려고 다 얘기 드린 거예요. 지금 다 제가 말씀드린 거 기술적인 분석 연구해 보세요. 지금 전부 다 과열권에서 벗어나면서 식으면서 20개월 선에 딱 왔어요. 전부 다. 그게. 그래서 거기서 다 공략하면은 대부분 장대 양봉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고르시면 되는데 지금 뭐 저기 JC케미칼도 스토리가 좋고 기술적인 부분에서 지금 왔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JC케미칼 지금 20개월 선에 있는데 업황도 좋아지고 실적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공략을 하면 괜찮을 상황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